아, 마이천 원투 원투. 이 이야기는 팡머니를 잡기 위한 헌터팡의 론나 지독한 야간 해루질 이야기입니다. 이 컨텐츠는 1월 23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프닝은 따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나레이션 4개가 구라를 쳤습니다. 오프닝이 없다고는 구라예요. 그리고 그 나레이션 저예요, 리발.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영상은요, 촬영을 전부 다 끝내고 오프닝을 먼저 찍은 영상입니다. 원래 저는 항상 오프닝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는 단계인데, 이 영상 물론 오프닝을 먼저 찍었었는데 이 팡문을 잡는 게 무려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영상이 자동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멍청한 4개.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부터 팡문이와 헌터팡 아주 지독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롭나 재밌어요. 영상 보러 가요. 렛츠 고. 아, 이게 약간 내신 목소리 같네. 자, 여러분, 오늘 렛기 문어를 잡으러 야간에 방파제를 넘고 있는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개롬만한 렛기 군수 있어요. 와, 너무 귀엽다. 어쩌라고, 지금 문어야. 야, 이 팡문이 또 잡으면 이거 진짜 소리 지르겠다. 어, 이렛기 또 있네. 이거 팔 한자가 없는데 오늘 안 건들게. 너를 건든 날에는 수확이 없더라. 오오오오 꺼져 정 떨어지니까. 제발 잡자 새끼 문어. 문어야 오늘 조용히 얘기할게. 문어야, 문어래기야. 포츠 여기 잠깐 떠있어. 제 컨트롤 한번 들어볼까? 어, 리발 안 들리지? 자, 이돌 빵무늬 새끼야, 나와라. 없지? 오, 넘어지 보였네. 오오오오 어머니 대성통고. 그, 이거 뭐야, 가리비 뒤진 거? 아, 이런 돌 느낌 나쁘지 않은데? 어, 느낌 론나 나빠? 자, 이런 미니게 있거든요? 얘네 몇 마리만 잡아갈게요. 왜 잡아가냐면 집에 개팡이가 이런 거 먹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없나봐요. 팡무늬를 다시 키운다는 게 사실 쉬운 컨텐츠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돌 느낌 뭔가 좋아. 뭐, 에이, 이런 소리 하지마. 이런 소리 하면 항상 안 잡혀. 그지, 없지. 야, 역시 여러분, 헌터팡의 해사문은요 기가 막힙니다. 예, 해사문이 지려 버려. 필요 없다 오늘은. 또 있다, 또 해삼. 해삼이 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필요 없고 문어죠. 너 여기서 돌인 척하니? 모를 줄 알았냐? 이 렉기 야버려. 자, 이돌 들어볼게요. 유달리 군소가 많네. 돌 위에 군소만 많았네. 자, 이돌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쿠야, 없네요. 여러분, 베드라치입니다. 베드라치 존나 잡고 싶다 진짜. 잡은 것 같은데? 와, 잡았다. 베드라치. 자, 너 여기 넣고 집에 가야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수확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라치입니다. 베드라치. 자, 오늘 잊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어입니다. 문어. 아니, 포기하고 돌아갈려 했는데 지금 저기 문어 보이시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획해야 됩니다. 지금 통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쟤는 손으로 잡아 끄는 수밖에 없어요. 이 레키 이거 뒤졌어. 아, 근데 키울 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사실. 일단 잡을게요. 잡았다. 우와, 커요 여러분. 커. 와, 너무 큰데? 키울만한 사이즈는 아닌데요? 지금 여기 개 보세요. 개들 먹고 있었구나 너. 키우지 못하겠다. 아, 참 좀 더 작은 녀석 걸리지. 야, 작은 애 없어? 어? 여러분 죄송한데 얘는 수조에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이즈면은 금방 커버려요. 미안하다, 그냥 잡았어. 놔줄게. 아, 새끼 먹물을 아주 더럽게 품고 가네. 어, 어디 갔어? 맞다, 이 새끼 곳에 갔네. 저거니? 다 보인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첫날인데 그래도 봤다 한 마리. 그죠? 아예 못 보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 쟤는 확실히 안 키운 게 나았을 거예요. 쟤 나중에 커서 잡아먹으면 돼. 다음에 올게요. 렛기 팡무늬 새끼 잡으러. 베드라치 입수합니다. 베드라치. 오오오, 먹지마. 오오오오오오, 안돼. 오, 이 개포식자 새끼 이거. 어, 딴 애 먹는다. 오, 론나 무섭네. 근데 너 거기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니? 스트립쇼하네? 니 위험할 것 같은데? 너 뭐 뱉니? 왜 토해? 야, 너 그만 파. 무거워 모래가. 니가 살던 모래가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 팡무니잡이 이틀째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잔잔하고 괜찮아가지고 벌써 군 쇼시기 저거 맞이하는구나. 처음부터 재수가 없네 리발. 자, 제발 이틀만에 끝내자. 와, 론나 작은 불가사리. 론나 귀엽다. 근데 유해생물이야. 어, 밟진 않을게. 자, 여러분, 오늘 잔잔합니다. 오늘 같은 날 딱 나와주면은 베리 땡큐 감사 리발 렉이야. 포츠야 기다려. 맛있는 거 잡아볼게. 자, 보시면 와, 이 성게 크다. 왔다, 이 성게 크다. 버려, 이거 찍지 마 그물. 어, 이거 그겐데 뿔물마지게. 어, 맞네. 그때 보여드렸던 거 뿔물마지게라고 론나게 못생긴 렉기 있는데 일단 챙길게요. 그러면 얘 어항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다 미래 팡무늬 식량이야. 고기니? 그거 생선이니? 그새 사라졌구나. 이름만 불렀는데. 하, 들어보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군소만 떨어져 리발. 야, 이건 뭐 거의 해삼은 하루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아, 론나 작대. 이건 내 거에 한 10분의 1 크기. 자, 여러분, 저희 개 뒤져 있죠? 문어가 저 개를 추베르페타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문어를 끼니 주변에 있어. 오, 문어 여러분 대박. 키울 수 있는 문어. 개쩐다. 제발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야, 이 정도 사이즈면 키워도 돼요. 제발 잡았다. 잡았다. 와, 여러분, 팡무늬 잡았습니다. 팡무늬. 우와. 근데 왜 그래? 이 상태가 왜 이래? 여러분, 문어 잡았거든요? 근데 애가 엄청 다쳐있어요 지금. 다리가 세 개밖에 없네. 지금 나머지 다리는 나고 있어요 새로. 와, 어떡하지? 진짜 애매하다 이거.
물 뿜지 말고. 사이즈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작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겠다. 얘는 자연에 있는 게 낫겠다. 그냥 돌아가라, 여기. 너는 안 된다, 진짜. 잘 가. 여러분들도 제가 작은 거 잡아서 더 오랫동안 열심히 키우는 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잡을 때까지 할 거니까 또 한 마리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으로 갈게요. 다음에 또 잔잔한 날 올게요. 라상라사. 여러분, 곧 잡힐, 아직 안 잡혔지만. 수학문들을 위해서 지금 개팡이를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팡아, 이제 들어와, 레끼야. 자, 잡았다. 물 아주 많이 시차이 됐네, 리발 레끼야. 잘 가. 안녕, 안녕. 낙사하지 말고. 어디가 벌써 사라졌어? 개리발 레끼네. 난 팡문이 잡으러 가야지. 자, 여러분, 오늘 개팡이도 방생했겠다. 팡문이 딱 잡으면 아주 딱이에요, 딱.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지금 방파제가 얼어있을 수도 있거든. 내 입이 얼었구나, 리발. 미리 죄송합니다. 오늘 괜히 나왔다. 오우, 롯데다. 아직 어머니한테 인사 못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잡아볼게요, 일단. 되는 데까지 해야죠. 제가 지금 두 번이나 놔줬잖아요. 놔준 이유는 키울 만한 크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잡았던 것보다 작아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면은 미련 없이 버릴 겁니다. 성 개새끼는 롯나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새끼 성게. 큰 녀석들은 뭐라고요? 어덜트 성 개버려. 문어야, 문어야. 여 문어 새끼 나와라. 롯나 개 빡치기 전에 나와. 여러분, 잠깐만. 저기 돌 옆에 붉은색 저거 문어 같지 않아요? 손 넣어서 그냥 바로 잡아볼게요. 많이 붉은데? 아, 전. 롯나게 붉긴 하네, 리발. 문어같이 생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딱 봐도 모르니까 이게 다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와, 롯나 세 개 잡았는데 군소 터트려버렸다. 미안해. 자, 여러분, 오늘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봐요, 리발.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석축으로 왔습니다. 석축. 자, 사실 여러분, 석축에서는 새끼 문어를 본 적은 없어요. 아이고야, 너 누가 그랬니? 좀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 같아. 여기 제발 부디 살길. 안녕, 쿵팡팡아. 자, 여러분, 방파제도 실패입니다. 다음에 봐요. 올해 안에 잡을진 모르겠다, 리발. 이게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제 욕이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해루질한 거에 비해서는 가장 파도가 적고 물도 많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오늘은 꼭 잡아야 돼요. 어, 레끼 문어야? 딱 한 마리만 잡혀줘. 생선이야. 내가 왼손으로 잡아줄게, 이래, 기야. 잡았다 버려. 와, 문어 새끼 대가리인 줄 알았네. 돌개 새끼다. 롯나 귀엽네? 여러분, 얘 데리고 갈게요. 일로 와. 여기 들어가. 야,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이 새끼야. 난 오늘 무조건 잡는다. 와, 나 문어 줄 알았네, 저거. 엔돌핀 팍 돌았다가 다시 줄었다. 어어어, 배 보이지 말고 이렇게 꺼져. 황문아, 나오자. 진짜 거짓말 아니라 팔다리 없어도 돼. 내가 자랄 때까지 보살펴 줄게. 돌개다, 돌개. 돌개 크다. 그냥 꺼져. 안 건들게. 너 돌개니까 여기 돌 밑에. 노름이 크다. 크다. 그냥 꺼져. 뭐야, 돌개 또 있네? 야, 가라고, 꺼지라고. 야, 비켜. 밟을 뻔 했잖아. 뭐야, 돌개 또 있어? 오늘 뭐야, 돌개 잔치냐? 여러분, 여기는 아주 성계존이에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갔다가 밟으면 바로 발가락 삭제. 와, 컨텐츠 롯나 보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컨텐츠 무조건 성공합니다. 뭐야, 해산 붙어 있었어? 너 또 물총 쏠 거니? 버려. 아, 진짜 미치겠네. 제발. 뭐야. 우와, 여러분. 롯나 큽니다. 우와,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어우. 와, 대박인데? 와, 지금 얘를 원한 게 아닌데, 근데? 야. 얼마 전에 튀겨 먹었던 것보다 훨씬 큰 사이즈예요. 어떡하지? 들고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잠깐만, 여기 있어봐. 아니, 내려오지 마. 여기 있어. 내려오지 말고 여기 있어봐. 나 지금 고민해야 돼. 아니, 고민한다고. 지금 이렇게 큰 녀석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절대 못 키워요. 너무 커서. 얘 수조 들어가면 제 수조 망합니다. 그래, 너 놔주면은 분명히 작은 녀석이 나한테 주실 거야. 그치? 문어신님이. 가. 숨어. 우리 엄마가 문어 큰 거 잡으면 꼭 가지고 오려야 했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두 번이나 놔줬잖아요. 세 번 놔줘버리네, 지금. 이걸 엄마한테 비밀? 이 영상 보시면 뭐, 그때 내가 감당해야지 뭐. 자, 문어신님, 제가 큰 놈 보냈습니다. 작은 놈 주실 차례예요. 덥석 받겠습니다, 덥석. 여러분, 진짜 없나봐요. 지금 몇 시간째인데. 자, 여러분, 없습니다. 아까 그 큰 문어 그냥 집에 가서 숙회로 해쳐먹을걸, 리발. 자, 그래서 돌개라도 일단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그만 보고 싶다. 아유, 이제 방파제 좀 그만 넘고 싶다. 또 왔다고 인사하고.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날씨가 좋으면 또 그때 볼게요. 진짜 그만 좀 보자, 리발. 다음에 보자고 또 인사하고. 뭐야? 걔한테 처음 몰래 보고. 아이고, 문어만큼 비싼 레기가 있네, 여기. 문어가 더 비싼데 구라도 치고. 아니, 롯나 궁금한 게, 제가 문어를 잡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스치긴 했을까?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다 너는 날. 네, 그렇죠. 또 왔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요. 설마 오늘 있겠어? 이 장화 좀 그만 신고 싶어요. 그래도 전 잡을 때까지 합니다. 자, 일단 뽀치 여기 두고 혹시 모르니까 열어둘게요. 열자. 그런 날 있잖아요. 이상하게 뽀치를 열고 싶은 날. 그날이 그랬어요. 저게 해삼렉이 또 있네. 이제 건들기도 싫다. 개군소랑 창군소랑도 짜지기를 하는구나. 그래, 즐기고 있구나. 개군소랑 창군소랑 하춘 뭐야. 참 개군소다, 이래, 얘기들아. 한 바퀴만 돌고 바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다. 문어. 여러분. 제발, 진짜 문어예요. 보이세요? 팡무이만 하다.
이야, 잡았다. 잡았다, 여러분. 와. 와, 와, 드디어 잡았다. 와, 와, 개대박. 들어가. 우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제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와, 크게 보세요.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드디어 잡았다. 제 소라게 먹고 있었구나. 저 소라게 시체 보이시죠? 너 다리 다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없네. 괜찮아. 그건 내가 재생시켜줄게. 이렇게 바로 들고 가서 키워보도록 할게요. 다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열어. 안녕. 빵문아. 너 소라게 다시 먹니? 저금 여기 롯나 빨래요. 지금 소라게 들고 가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빵문이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저래끼는 저 상황에서도 지금 소라게를 입에 물었어요. 엄청난 식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요. 어항 안에 빵이랑 빵빵이랑 빵빵빵이랑 빵빵빵빵이랑 눈깔 뒤집어지겠네. 이래끼들이 살고 있잖아요. 커다란 몇 마리는 꺼내서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숭어래끼도 같이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어항의 최종 목표가 빵문이었거든. 일단 빵문아 물맛댐 해야 되니까. 야, 안 들어오면 어떡해. 너 혼자 거기 있으면 어떡해. 가자, 수조로. 여러분, 일단 물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요. 빵문이를 여기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물 온도 맞춰질 때까지만 좀만 있어. 이 돌 한번 들쳐볼게요. 어, 개판이네. 야, 빵에 미안해. 저기 얘는 작다. 쟤는 아마 먹힐 거야. 먹히는 게 더 미안해. 자, 얘들 뺄게요. 불가사리 실험 못할 것 같아요. 자, 불가사리도 뺄게요. 지금 수질인 난장판입니다. 여기 빼낼 내기들 있죠? 자, 이 녀석들 바로 방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서 진짜 미안한데 너네 사실 좋잖아. 자, 조심히 가. 안녕. 어, 숭어래끼 그냥 가버린다. 정 없는 래끼 꺼져버려라. 다, 어, 후라이가 다 수컷들이잖아. 여러분,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죠? 빵무늬를 바로 입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자연스럽게, 그렇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 잘 들어갔어. 거기가 네 거처니?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그런 데로 숨냐? 보이지도 않게. 야, 야, 나와. 오! 뭘 잘못해도 먹물을. 어차피 이거 여과기 좋아가지고 다 여과돼 이래. 여봐, 먹물 금방 없어져. 쏘지마. 네 먹물 아까워. 너 그 필살기잖아. 바보 같은 새끼. 자, 여러분, 지금 팡무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어요. 오, 갑자기 붉어졌네? 저 틈을 이제 자기 은신처로 사용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야, 야, 너 마치 그거 같다. 파이어, 이거. 이 문어가요, 다리가 좀 따로 놀아요. 우리 사람은 뇌에서 이제 손을 뻗으라 하면 손을 뻗는 뉴런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얘는 다리 하나하나에 각자의 그게 있다는 거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 저 새끼게 저 자기 죽음을 이제 아는구나. 야, 너 다리, 야, 거기서 다리 그렇게 나올까 무서워. 어디가 좋을까 지금 각재고 있니? 야, 저 개, 야, 오두방정 떨지만 아직 안 처먹어. 다시 색깔이 좀 연해졌죠? 몸 색깔로 신호가 있어요. 흰색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엄청 붉은색은 또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어, 하이지지 마.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러브하우스야, 따라다. 따라따. 바이브레이션 록 같고. 다리 하나로 이거 보세요. 이거 수색하는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뇌가 또 이거 다른 다리야. 얘는 탕문이 아니야. 자,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자기도 적응하느라 좀 쉬고 있는데 좀 적응하면은 알아서 이 돌 틈에 은신처를 정한 다음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개를 사냥하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 개가 어떤 개냐면 바로 이게예요. 불쌍할래.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자연의 섭리야. 자, 자, 그러면 빵문이를 위해서 좀 빠져주도록 하겠습니다. Turn off. 자, 그리고 문어의 습성상 기어 올라와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에 테이프질을 해놔가지고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황문이 렉트가 벌써 개를 먹고 있습니다. 볼록하거든요. 뭐야, 야, 야, 날, 야, 야, 기술 좋다, 야. 거기 아무도 올라갈 낼 게 없는데. 자, 아우, 저 개를. 이거 보세요. 오! 야, 왜 먹다가? 야, LED 센서를 키니까 개를 먹다가 지금 도망갔습니다. 아, 그래도 개를 먹은 거를 포착을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기쁘고 이 영상을 핸드폰에 남길 수 있다니 진짜 최고예요, 최고. 와, 근데 개 등값 벌어진 거 보세요. 꽤 오랫동안 지금 러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냥 장면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상태를 보면 먹을 대로 먹었어요. 이 정도면 뭐 배 불렀겠다, 야. 내려와, 다음 너 차례야. 볼 개래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빵무늬 키우기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니, 종지부가 아니라 시작점을 알렸습니다. 진짜 아직도 진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 지금 밖에 비 와요. 잡고 오자마자 한 30분 뒤에 비가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잡았을 때 타이밍이 어땠냐면요, 와, 이제는 팡무늬를 잡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당연히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둘러보겠습니다 하고 네, 끌게요 하는데 저기 뭐야 쑥 지나가더라고요. 저거 뭐야 하고 가까이 찍었는데 문어 대가리가 쓱 들어가요. 진짜 롯만한 레끼가. 그래가지고 와,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 하고 원래는 제가 장갑 여기까지 오는데 이 이상으로 제가 옷이 적기 싫어가지고 손에 물을 안 넣었는데 그 뭐 배는 거 없죠. 그냥 여기까지 다 담가버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많이 흥분해가지고요 지금.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1년 전에 헌터 팡 딱 시작할 때 했던 초기 컨텐츠를 다시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다시 팡몸이만한 크기를 잡아서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풀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영상 파일이 48개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압축시켜서 편집을 해야 되는 게 개로 됐어.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팡이요. 이거 조회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진짜 리발 구라야. 곰팡이 여러분, 지금까지 헌터팡과 팡문이의 추격 스릴러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야간 해루질을 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간 해루질 안 할 거야 리발. 저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시부렁거리